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왼쪽에서부터 로드버스터, 그리고 레드풋, 그 다음에 탑스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스튜디오 시리즈를 모으다가 이제 정리하고 마스터피스 제품들만 거의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레커즈 팀들은 뭐 예전에 나왔던 드림팩토리? 뭐 이런 회사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어차피 그쪽 제품들을 사느니 스튜디오 시리즈를 한번 사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레커즈 팀만큼은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 중에서 이 가운데 레드풋 이 제품이 한정으로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레커즈 팀들을 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세 명을 다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한정으로 내줬습니다. 그래도 국내 샵에서 이제 직구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서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 그래도 조금 다른 제품들보단 비싸게 봤죠. 그래도 많이 피가 붙지 않은 가격선에서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로드버스터. 이 제품은 동봉되어 있는 루즈가 이런 게틀링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촐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 시리즈나 뭐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가 좋은 게 이런 조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인트들에 얼마든지 따르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단 근데 제가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을 되게 오랜만에 만져봤는데, 와, 확실히 진짜 본가가 이 몰드가요 진짜 대박입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몰드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판이나 복부 쪽에, 야, 이 정도면 거의 변태 아닙니까? 진짜로? 제가 아무리 3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3사가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몰드인 것 같아요. 이런 조그만 부품 하나하나에도 진짜 변태 같은 몰드를 넣어줬습니다. 다리 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품이 도색이 조금 심심해요.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들이 도색이 심심해서 구매를 안 했었는데, 이 몰드들 때문에 전혀 심심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들이. 이런 팔뚝에도, 야, 진짜 몰드는 대박. 정말 잘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다리 뒤쪽에도 좀 신경 써줘서 넣어줬고요. 깔끔한 데칼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근데 허벌이에요. 차라리 조그만 나사 관절로 넣어줬으면 제가 쪼이기라도 하는데, 핀 관절로 내줬는데 이렇게 허벌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360도 돌릴 수 있는 볼 관절로 되어 있는데, 부품이 걸려서 끝까지 잘 돌아가지는 않고요. 위로도 이 정도, 아래는 거의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까딱까딱도 가능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캐논 같은 경우에도 볼 관절로 뭐 방향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 옆으로 쭉 뻗어줄 수 있고요.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이 이중관절이라서 많이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역시나 좀 달랑달랑거리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팔은 그냥 통짜 벙어리 손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허리 돌아가는 그런 구조는 없고요. 고관절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벌어지면서 앞으로 뻗을 수도 있고요. 뒤로는 뒤에 부품 때문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무릎 쪽에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 발목은 이렇게 다 접어줄 수 있습니다, 변신 기믹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만져봐도 스튜디오 시리즈는 딱 스튜디오 시리즈만의 매력이 있어요. 진짜 완전 애기들 장난감 같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몰드는 진짜 멋있게 파졌고, 도색도 솔직히 사출색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레커즈 팀만큼은 탑스핀 빼고는 군데군데 부분 도색들도 들어가 있어서 많이 완구틱하진 않습니다. 탑스핀 같은 경우엔 동봉되어 있는 루즈가 이 캐논, 그리고 이쪽 캐논, 그리고 이거 두 개 집게손가락 들어가 있는데, 이 캐논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포장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막 포장이 되었는지 되게 많이 휘어있는 상태로 배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이런 조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뭐 손에 껴주셔도 되고, 이렇게 어깨 장갑에 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집게손가락은 여기 팔뚝 있는 쪽에 껴주시면 되고요. 와, 얼굴 진짜 잘 표현해줬습니다, 이 조그만한 제품에. 그리고 여기 몰드들 정말 잘 파줬고요. 그래도 뭔가 탑핀 같은 경우에는 로드버스터보다는 조금 심심한 기분이에요. 팔뚝에 있는 이런 몰드들, 야, 정말 잘 파줬습니다. 바퀴를 안 접었었네요. 다리통도 뭔가 로드버스터보다는 심심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이렇게 옆에 이런 기계적인 몰드 표현도 잘 해줬고요.
뭐 뒤에는 역시나 조금 심심하네요. 여기 위에 있는 통도 이건 뺄 수는 없는데 여기도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탑스핀 같은 경우에도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360도 완전 잘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펴줄 수 있고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두박근 팔꿈치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여기도 이중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어줄 수 있는 각도는 많이 있는데 여기도 조금 관절이 부드럽습니다. 손 같은 경우에도 통짜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밖에 접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딱 손목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허리 돌아가는 구조도 없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로드버스터 팔뚝마냥 되게 허벌 낙지 정도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고정은 되네요.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리고 무릎은 요 정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커드 팀의 레드풋.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드림 팩토리 때부터 조금 헷갈렸는데 레드풋이냐 리드풋이냐, 한국인들이 알파벳을 보기에는 리드풋이 맞대요. 근데 발음상으로는 레드풋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이제 나무 위키에서 찾아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댕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댕댕이도 야 이렇게 이빨 표현도 잘 해줬고요. 이런 콧구멍 표현이나 이런 수염 자국 같은 거 표현 정말 잘 해줬습니다. 기계적인 표현을 이 조그만 제품에 조금 해줬어요. 그래서 뭐 가동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댕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망의 한정 레드풋.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존재감이 좀 뛰어나요. 한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괜히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진짜 잘 표현해준 것 같고 잘 만든 것 같고. 근데 이런 복부 쪽이 아무래도 배불 쪽이다 보니까 로드버스터만큼 몰드가 많이 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글라스 쓴 얼굴, 그리고 이런 표현들 잘 해줬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어둡고 피부색도 좀 어둡기 때문에 얼굴은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나와 있는데 부분 도색으로 이렇게 수염 표현 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게틀링거 어깨에 껴주고 여기 기관총 같은 거 양쪽에 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안쪽에 이렇게 미사일 부품을 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인트들이 조금씩 다 헐거워요. 그래서 비클 모드 시에는 조금 더 잘 빠지는 그런 조인트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불뚝이 임팔라 표현 정말 잘 해줬고요. 다리는 진짜 심심해요. 그리고 다리가 그냥 통짜로 저는 비클의 앞부분이 됩니다 라고 그냥 대놓고 표현하는 그런 다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보다는 이런 몰드 표현력이 진짜 안으로 세세히 보면 잘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 360도 돌아갈 수도 있고요. 위로도 요정도, 아래로도, 그리고 뭐 까딱까딱 왔다갔다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되게 잘 빠지네요. 이거는 물론 케바케가 있을 수 있어요. 팔꿈치는 요정도 그냥 직각으로밖에 못 꺾어줍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도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믹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센티넬 프라임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블리츠윙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드버스터 얼굴까지 크기는 약 12cm에 81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레드풋 같은 경우에는 얼굴까지 약 12cm에 9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스핀 같은 경우에는 12.5cm 정도의 얼굴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8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스튜디오 시리즈 레커즈 팀의 변신 영상입니다. 이제 레커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로봇이지만 아무래도 비클이 인상에 남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로드버스터 제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게틀링건 같은 거 무기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는 뒤로 이렇게 반바퀴 돌려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반바퀴 뒤로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이렇게 딱 소리나게 딱 하고 딱 고정해 주고요. 발목끼리 이렇게 부품을 연결해 줄 겁니다. 로봇 모드 시에는 여기가 이렇게 뒤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트 잘 맞게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물망 같은 거 앞으로 쭉 빼주고요. 얼굴은 앞에 보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걸려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쪽 밑에 있는 부품 등 부품을 내려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딱딱 하고 열어주고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끝까지 이렇게 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들면서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가 저 안쪽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접어주면서 딱 조인트끼리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반대쪽 팔도 동일하게 접어주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딱 하고 맞을 수 있게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부품은 골관절 잘 가져와 주면서 여기에 딱 맞게끔 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품 안쪽에 있는 거 부품을 이용해 주면서 몸통 안쪽으로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이렇게 벌리는 부분 없이 몸통 안쪽으로 부품을 이렇게 넣어 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을 안으로 또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품을 안쪽 힌지 이용하면서 뒤로 밀면서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에 딸칵 여기도 딸칵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벌어졌던 부품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천장 부품 가지고 내려주면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살짝 들어 올려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앞쪽에 있는 이 개틀린 건 군형에 넣어주고 뒤로 꾹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곳이나 단차 같은 거 살짝 조절해 주시면은 이제 로드버스터에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탑스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껴져 있던 부품들을 다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먼저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빼면서 고정시켜 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면서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딸칵 하고 맞게끔 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와주면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를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여기도 타이어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안쪽으로 발가락을 딱 하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 볼 조인트 큰 거 있는 부분에 안 닿게끔 그 밑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딱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뒤쪽으로 이렇게 부품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면서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얼굴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 실버 도색 되어 있는 부품에 딱 맞게끔 방향을 맞춰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여기가 이 앞쪽에 본넷 쪽이 조인트가 잘 안 맞네요, 제 거는.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 부품은 가지고 내려주면서 이 큰 앞에 조인트가 이 부품 밑쪽으로 고정할 수 있는 부위에 맞게끔 꾹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큰 조인트, 이 조인트에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여기 동일하게 딱 하고 껴주고요. 여기 뒤에 벌어진 부분은 다시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집게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 밑에 있는 부품에 딸칵 그리고 이 기다란 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량 옆에 조인트에 맞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탑스핀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풋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들 다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요. 여기 위에도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안쪽에 미사일까지 이 미사일이 고정 조인트가 되게 약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발가락 이렇게 접어주고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이 안쪽에 있는 고관절 이용해서 가지고 와줄 거예요. 가운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 위에 조인트 껴져 있던 거 있어요. 이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면서 이 부품을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뒤로 살짝 넘겨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딱 하고 넣어주고 뒤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던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어 살짝 걸려요. 이거 걸리는 거 피해주시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 맞춰서 이런 식으로 고정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펴주고요. 다리는 쭉 가지고 올라가면서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게끔 다리 이렇게 살짝 펴줘서 조인트 맞게 꾹 여기도 조인트 맞게 꾹 해주면서 가운데 조인트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은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여기도 접어주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를 살짝 굴려서 이 모양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도 살짝 접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굴려주면 되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요. 살짝 같이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메인 게틀링 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천장에 붙여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껴주고요. 여기도 기관총 옆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와, 진짜 헐거워요. 그냥 달랑달랑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여기 양쪽의 조인트에다가 이 미사일을 이렇게 딱 껴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 레드풋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 레커드 팀은 로봇도 로봇이지만 확실히 비클 모드가 진짜 이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클 모드로 아예 해놓으려고 산 거기 때문에, 일단 로드버스터 확실히 로봇 모드였을 때 보였던 좀 몰드 같은 것들도 가지고 와주다 보니까, 야, 진짜 몰드 변태입니다. 본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부스터 같은 것도 표현 잘 해줬고, 이쪽에 이렇게 게틀링 건도 수납이 되는데, 확실히 무장은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빈약한 기분이에요. 여기 캐논 같은 거 달려 있지만. 그리고 유리창은 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안쪽도 이렇게 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고정이 저는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기분이네요. 어쨌든 이런 도색이나 이런 데칼 같은 거 깔끔하게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타이어 안쪽에 이런 휠 보이세요? 이런 몰드 파준 거. 야, 진짜 얘네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몰드는 와, 본가를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버스터 정말 비클 모드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탑스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드 같은 거 잘 파줬는데 이렇게 앞에 조인트 살짝 벌어지는 그런 거 있고요. 일단 무기가 사출색이고 연질이기 때문에 뭔가 막 흐물흐물한 좀 무장이 멋있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유리창에 클리어 파츠도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임팔라랑 부분 도색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타이어 휠도 안쪽에 몰드 정말 잘 파줬습니다. 근데 이런 데칼 같은 게 조금씩 긁히는 기분은 있어요. 막 긁혀서 조금씩 까지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뒷모습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풋. 레드풋이 한정이라서 그런지 제일 깔끔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데칼도 역시 긁히는 거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장이 아무래도 이 세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많아 보이고, 이런 부스터 같은 효과도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안쪽에도 이런 휠, 몰드 표현 잘 해줬고요. 데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바닥도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야, 이런 몰드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비클 때는 아무래도 로봇 모드보단 그런 자세한 몰드가 덜하지만 진짜 깔끔하게 비클 모드도 내준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가 진짜 요새 잘 나와요. 워퍼 사이버트론도 그렇지만 진짜 본가가 본가답게 잘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세 친구들을 구매한 것처럼 레커드 팀은 솔직히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차피 드림 팩토리를 사실 거면 스튜디오 시리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조인트 헐거운 것도 있고, 뭐 데칼 까지는 것도 있고, 관절이 되게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스튜디오 시리즈도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튜디오 시리즈 로드버스터, 탑스핀, 레드풋, 이제 레커즈 팀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